매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줄 알았는데 행복은 점점 더 커집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곡석에 살고 있는 황미연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가족을 소개할게요. 우리 첫째 인성이, 둘째 둘째 불렀는데. 둘째 민정이, 셋째 우리 윤정이, 그리고 우리 막내 혜성이. 저희 총 4명의 아이를 두고 있는 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이 주렁주렁 곡성의 4남매 가족을 만나봅니다. 전남 곡성의 한 산골 마을. 손을 왜 흔들어? 4남매도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아주 바쁜 날을 보낼 예정이라는데요. 이제 엄마 호박을 엄마가 잘라갖고 여기다가. 너 힘 안 될 걸? 한번 잘라봐봐 그러면. 내가 잘라? 오, 잘 잘랐어. 우와! 맞아. 오, 맞아. 그렇게 자르면 돼. 그리고 이거 인성아, 이거는 자른 거는 여기다가 올려놓자. 여기 내려놓고. 저희가 농사 짓고 있는 밭인데요. 지금 이게 주업이고 저희 남편은 이제 부업으로 또 다른 일을 하고 계세요.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수확철도 거의 끝나갈 무렵이라 아이들과 함께 마무리하는데요. 호박 농사를 짓는 건 꼭 수입 때문만은 아니랍니다. 저희가 교육 차원에서도 애들이랑 같이 합니다. 노동의 결실, 그런 걸 좀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아, 예쁘다. 잘 잘랐다, 이거는. 상처 안 나게. 공기 좋은 자연에서 땀 흘려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함께 호박을 나르며 협동을 배우는 시간. 4남매라서 가능한 작은 학교라죠. 작년에는 호박을 저 밭에서 한 400개, 500개 정도를 애들이랑 같이 날랐거든요. 300개인가? 응. 아니, 한 400개 되는 것 같은데? 300개요. 300개인가? 응. 저희가 애들이 많으니까 여러모로 많이 필요합니다. 무거워. 형, 오빠 줘, 오빠. 1층도 있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너무 일을 잘 도와줘서 우리 집의 보물입니다. 땀 흘리고 고생하시고 그런 거 알아요? 네. 물을 주라고. 물 주라 하면 땀 흘린 거예요. 하나, 둘, 셋. 아! 어이구야. 엄마, 이게 3kg야. 어, 그럴까? 옳지. 아이들 한 명씩 둘러업고 감싸안고 손잡고 걷던 때가 아직도 선한데 이제는 무거운 수레를 함께 끌 만큼 훌쩍 자랐습니다. 이렇게 지원군이 돼주니 엄마는 든든하겠는데요. 초대 태어났을 때는 이제 갖고 싶어서 막 엄청 귀하게 태어난 건 아니고. 아이고, 네. 어머니. 계획적으로? 너무했다. 하나 둘 낳다 보니까 너무 예뻐서 남편 쪽이 9남매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화목하게 잘 지내는 거 보고 저는 외동딸로 자라서 너무 외롭게 지내서 이제 다자녀로 키우고 싶어서. 행복을 위해 인생길을 함께 걷기로 한 부부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인성이. 그 행복을 배로 만들어준 민정이와 윤정이. 그리고 막내 혜성이까지.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4남매가 되었답니다. 저희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 생명은 참 복이에요. 윤정이가 태어난 게 잘했지. 잘 때 맨날 붙어 있어서 웃어. 근데 더워요, 여름에는. 너무 붙어서. 붙일 거야. 너무 여름에 아주 꽉 붙일 거야. 형제들 우애가 좋은 점은 든든해요. 살짝 무겁죠, 어깨가. 어깨가 무거워. 어깨가 무거워. 첫째가 훌쩍 컸어요. 형 누나들이 일을 마칠 때쯤 막내 혜성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기저귀 빨리 차고 가자. 저희 막내가 아직 감기가 덜 나서 가지고 소화하고 갈 거라서 네, 좀 빨리 서둘렀습니다. 나도 갈래.
같이 가야 돼. 가자. 결국 4남매가 총 출동하는데요. 누가 보면 소풍 가는 줄 알겠어요. 이번에 보건소에 초음파가 생겼거든요. 내자내다 보니까 이제 아기가 한번 감기가 걸리면 돌아서 걸려요. 소아과 한번 가기가 참 어려운데 오빠에 챙기다 보니 가까운 거리에서 빨리빨리 진료볼 수 있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빠 엄마 치울게. 지난 8월 곡성의 옥과 통합지소에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사업으로 모인 기부금 덕에 곡성 최초의 소아과가 생겼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해가지고 생겼다고 들었는데 기본적인 진료들을 다 볼 수 있으니까 꿈도는 좋은 시간이에요. 아플 때 광주로 다녔었는데요. 거기는 왕복 거리가 한 1시간, 아니 2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원대까지 가기도 그래서 그냥 약국에서 그냥 종합감기약을 지어서 오기도 했어요. 좋은 것들이 있다 한들 가장 큰 불편함들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거든요. 근데 맞았다, 이런 불편한 것들이 맞았다. 하나씩 없어지다 보면 좀 더 좋은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혜성이 차례입니다. 코는 많이 없는데 기침은 요, 우조턴데요? 그때 왔을 때부터? 그때는 괜찮았고 지금 다시 걸린 것 같아요. 팀 머리는 좀 있었나요? 곡성 소아과의 의사 선생님은 매주 두 번 광주에서 곡성으로 출장 진료를 온다는데요. 평소 먼 지역에서 진찰받으러 오는 아이들 생각에 이곳에 자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어서는 의료 교육 두 개가 그냥 베이스잖아요. 당연히 항상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에는 좀 힘들게 갔거든요. 사실 저도 시간이 내기가 힘들어가지고 막상 와보니까 이제 지역민들한테는 좀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보람은 됩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기 위한 곡성군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난 4월에 개관한 곡성 어린이 도서관인데요. 어린이와 지역민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답니다. 이번에 생겼어요. 아마 올해 4월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곡성에서 많이 신경 쓰는 편입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뭐 체험도 있고 VR로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강연이 있잖아요. 이렇게 더 다양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모님이 읽어주던 책 읽기에서 벗어나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경험. 아이들도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이 시간에 집중해봅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쪽에 있는 애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멀리서도 또 교육에 관심 있으면 와서 이렇게 참여하고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시야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잠자리 애들처럼 한 번.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부모도 아이도 이 시간을 통해 생각을 나누는 법을 배워갑니다. 아이고 이런 면이 있구나. 요즘 웬만한 마을에선 아이들 목소리를 듣기 힘들다죠. 그래서 4남매는 등장만으로 마을의 생기를 불어넣는 동네의 웃음꽃이랍니다. 안녕하세요. 뭐예요? 이거 뭔지 모르지? 네. 이것이 바로 후지뽕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기한식물이야, 기한식물. 제가 먹어봐라. 얼마나 단지. 이거 먹어봐. 좀 먹어봐. 진짜 먹어봐. 맛있어. 먹어봐. 진짜 달아. 달지? 맛없냐? 니들 과자하고는 맛이 틀리지. 과자하고는 틀리지. 야, 도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산다는 게 맛 비슷하지. 애들, 이런 애들 보면 선녀들 같이 귀엽고. 이렇게 딱 걸어라. 네. 그래 그래. 이렇게요? 감사합니다. 소주병에다 딱 해서 찡겨서 딱 나. 소주병이 뭐예요? 술병. 아빠 술 안 드시니? 네. 음료수병 있잖아. 네. 음료수병에다 딱 물 담아서 딱 걸잖아. 그렇죠. 그럼 오래 살아. 네. 선생님, 이것도 이거요? 감사합니다. 야, 이게 뭐 있어? 착해요. 아주 오염이 안 된 애들이요.
애들이 있어야 동네가 사는 맛이 나지. 옛날에 애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옛날 그 동네 미래를 점친다. 그런 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엄마 나 주세요. 네? 엄마가 주라고? 네. 아. 엄마랑 아빠 드려요. 아직 한 바퀴 더 있는데. 그래 하여튼 고맙게 묶었다. 그래 고마워. 집에 가서 잘 놀아. 엄마 아빠 너 말씀 잘 듣고. 엄마! 이거 열매 뭐라 했지? 소중한 추억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저녁 식사 중인 사남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았답니다. 우리 이제 밥 다 먹고 오늘 윤정이, 민정, 윤정이하고 혜성이하고 생일 파티 할 거잖아. 풍선도 불고 해야지. 10월 11일, 10월 9일. 앉으세요, 혜성이 앉아. 오늘은 10월에 태어난 동생들, 윤정이와 혜성이의 합동 생일 파티가 있는 날. 벌써부터 왁자지껄해진 사남매가 얼마나 즐거워할지 기대되는데요. 늦은 밤, 드디어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아, 퇴근할 만 나시겠어요? 아, 그래도 막내. 막내는 어디 가요? 막내가 외면하네. 치킨에서 좋으면 안 돼. 좀 늦게 끝났습니다. 혜성이 잘 있었어? 아, 하지 마. 윤정이랑 혜성이랑 생일 파티 한다고. 풍선불아. 아빠 이거 해줘. 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였으니 본격적으로 생일 파티를 준비해 봅니다. 정신없는 일상 중에도 서로 부대끼며 마음을 채워주는 가족의 존재. 나도! 이런 게 행복 아닐까요? 얘들아, 오늘 누구 생일이지? 윤정이. 아, 오늘 우리 윤정이하고 혜성이하고 생일 같이 쉴 거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꾸고 싶어. 혜성이 조절 축하해. 내 거야 이거 다. 꿈이고 희망이고 저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르고 착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게 저희 희망합니다. 엄마는 예쁘고 아빠는 멋있어요. 엄마는 예쁘고 귀엽고 엄마가 귀여워? 아빠는 멋있고 원래 열심히 해요. 아, 아빠가 자주 이야기하잖아. 빨리 먹으라. 아, 그거 말고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응. 아빠 사랑해. 고마워.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 행복을 알 수 없었겠죠. 가족과 고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늘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라봅니다.